생각 안 해봤어? 아, 제가 알레르기여서 딴거 사셨으면은 간지럽거나 알레르기 증상 일어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얘 때문에 잠얘 니 때문에? 때문에. 왜요? 네네. 이 아이 때문에. 얘가 아토피성 피부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 시중에 파는 거 웬만한 거는 안 듣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내 손으로 만들어야 안심이 되니까 제가 다 만들어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천연 향까지 가득 머금은 핸드메이드 양초 만들기. 먼저 맛있게 먹은 과일의 껍질을 작게 조각을 냅니다. 양초 재료는 미리 중탕에 두시고요. 작게 썰은 과일 껍질은 원형 그대로 벗겨진 과일 껍질 안으로 쏙쏙. 중탕으로 녹인 양초 재료가 적당히 녹으면 과일 껍질 속으로 붕덩. 시간을 두고 잘 말리면 내 아이의 건강까지 생각한 과일향 양초 완성. 틀어놓으면 네, 이렇게 켜놓으면은 잡냄새도 없애지고 그리고 오렌지 껍질들이 타면서 해충들도 쫓아내주니까 굉장히 좋아요. 살충제들이 사실은 아이들 몸에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워놓으면 해충 박멸에도 좋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향도 좋고 그리고 탈취 효과에도 좋고 일석삼조죠. 이름하여 일석삼조 오렌지 향초.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 주부구단 김나나 씨에게 도전장을 던진 또 다른 살림의 여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살림의 신흥 강자 김미경 주부입니다. 이제는 내가 대세. 살림의 신흥 강자 김미경 주부. 이게 뭔가요? 과일 껍질 200% 활용 백서? 과일 껍질을 이용해 골칫덩어리 살림을 해결하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오늘 과일 껍질을 이용해서 살림을 구출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한 김미경 주부, 김나나 씨를 뛰어넘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예, 바로 이 토마토예요. 토마토 많이 드시잖아요. 네. 토마토 많이 먹고 보면 이 끝에 꽁지를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면은 토마토 먹고 나면 이런 꽁지를 버리기 그냥 쉽게 버리는데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녹을 한번 없애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무리 조심해서 쓴다고 해도 결국엔 물로 인해 조금씩 녹이 슬 수밖에 없는 그릇 건조대. 이렇게 한번 문질러 준 다음에요. 이게 녹을 제거하는 뭐 역할도 하지만 또 녹이 슬지 않도록 어떤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토마토로 몇번 쓱쓱 문질렀을 뿐인데 과연 녹이 없어졌을까?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 정말 녹이 깨끗이 없어졌다. 만약 집에 토마토가 없다면 토마토 케첩이나 100% 토마토 주스로도 녹을 없앨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과일 껍질의 대발견이 아니겠는가? 요걸로요. 요 과일 레몬으로 싱크대 그 가스레인지 청소를 하려고요. 이 알은 이제 요리할 때 쓰시고 이제 남은 껍질을요 이용해서 스테인리스 닦아볼게요. 볶는 요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이 많이 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레몬을 한번 이렇게 쓱쓱 살균도 되고 소독도 되고 이제 냄새도 잡아주고 정말 일석삼조 역할을 이 레몬이 해주는 거죠. 톡톡히 해주는 셈이죠. 레몬 껍질로 가스레인지를 꼼꼼히 닦은 후 마른 수건으로 그 위를 한번더 닦아주면 완성. 기름때는 물론 눌러붙은 음식 찌꺼기까지 말끔하게 제거 완료. 레몬 껍질은 가스레인지 외에도 도마, 칼등 주방용품 세척에도 효과 만점이라고 하니 오늘부터 레몬 껍질로 새 주방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양말이 갑자기 흰 양말은 왜요? 흰 양말이랑 그리고 오늘 청소해서 더러워진 이 행주를 한번 빨아볼게요. 흰 양말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묵은 때가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레몬 껍질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표백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레몬 껍질로 표백 효과를? 그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깨끗